끝났어? 태호 잘 자. 재워, 재워. 아, 엄마가 같이 아들. 네, 꼬맹이가 있어. 네, 저는 이재용의 부인 김성애입니다. 아, 이렇게 통통하게 나오네. 되게 단아하신 것 같아요. 2010년이니까 올해 10년 되네요. 네. 2010년에 결혼했으니까 딱 그러네요, 진짜. 어우, 예쁘네. 저 때는? 아, 지금도 예쁘네. 저 때는 무슨 저 때였을까? 저 이쁘고 지금도 예뻐야지. 저희 아는 저하고 아주 친한 그 선배 형이 있는데요. 그 형이 그 소개해주겠다고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. 먼저 산에 같이 가자고 자연스럽게 만나자고 그랬었는데 산에 안 가서 이 친구가 안 간 게 아니라 그날 너무 추워서 등산을 이제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12월에 어느 날 나는 간 거 같은데 아니 딴 사람하고 간 거 하필이면 그때 그 밖에 첫눈이 왔어요. 근데 첫눈이 너무 탐스럽게 멋있게 제대로 왔어. 그때 눈만 안 왔어도 제 팔자가 아주 더 편할 수가 있었는데. 아니 감당이 돼요 나중에? 아니 저는 진짜로 그 제 큰애가 대학에 가고 나서 결혼을 해도 한다 이런 생각이 컸어요. 아직요? 큰아들. 와, 아 이렇게 크구나. 그 나이도 있고 그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있었던 여자고. 내가 너무 좀 부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. 의외로 저희 엄마는 쿨하신 반응이셨고 그냥 아 너 좋으면 됐다. 근데 아빠는 조금 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또 만나보고 아빠는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결혼하실 때 아내분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? 40 좀 넘었죠. 어머, 네. 그랬구나. 네. 아내분이? 저하고 3살 차이 나니까. 어머, 많이 안 차이진다. 네. 어, 그래, 그런데 아기를 낳았구나. 어, 그러네. 잘했다. 요즘엔 뭐.